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팀 킬러가 지은 죽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 다섯 번째 시간 우리의 챔피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게 아니라 죽음을 영적 후자극제로 봐야 한다. 여기서 후자극제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잃은 사람을 냄새로 깨어나게 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장례식, 특히 친구나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가거든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이 생의 모든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 생의 모든 것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예외다.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통과해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기게 한다. 당신이 잃을 수 없는 것은 그것 하나뿐이다. 우리를 품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늘 극도로 불안할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하루는 신학교 수업 시간에 나의 신학 교수였던 에디슨 리치 박사에게서 그가 어느 성교 대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일화를 들은 적이 있다. 젊은 자매 두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에게 일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했다. 그러자 그두 자매의 부모들이 모두 리치 박사를 찾아와 크게 화를 냈다. 그들은 그가 자기네 딸들을 광신에 빠뜨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알다시피 선교사는 전혀 안전하지 못합니다. 보수도 적고 생활 환경도 위험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취직해서 경력도 쌓아야 하고 어쩌면 석사 학위나 그런 것도 따야 해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리치 박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심으로 자녀의 안전을 바라십니까? 우리는 다 지구라는 작은 돌덩이 위에서 천문학적 숫자의 시속으로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발밑이 푹 꺼지면서 사람마다 추락할 텐데, 아무리 떨어져도 바닥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작 석사 학위로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시겠다는 겁니까?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안전이 아니라면 너는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오직 나만이 너에게 멀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영원한 품에 안으리라. 다른 모든 품은 너를 버리겠으나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후자극제는 냄새가 아주 고약하지만 효과가 좋다. 착각에서 깨어날 때 당신은 안심해도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과 그리고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헬라어 원어로는 아르케고스다. 성경학자 윌리엄 레이는 사실 이 단어는 챔피언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챔피언이란 대리전을 치르는 사람이었다.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 결투할 때 둘 다 자국 군대의 챔피언으로 출전했다. 대표로 싸운 것이다. 챔피언이 이기면 전 군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전투에 승리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죄와 사망에 맞서셨다. 다윗과 달리 그분은 목숨을 거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하여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다.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 죽음이라는 형벌을 우리 대신 그분이 대표로 치르셨다. 그런데 그분은 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신 분이시므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4절에 그분이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고 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제하셨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장래에 부활하리라 보장하셨다. 우리의 위대한 대장이시자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물리치셨다. 모든 종교가 죽음과 내세를 말하지만 대체로 주장하는 바는 영혼에 대비하려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 우리 모두는 자신이 최선의 삶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마땅히 살아야 하는 대로 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여 끝까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독교는 다르다. 기독교는 나 혼자 죽음에 맞서 내 인생 이력으로 충분하기만을 바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기독교에는 죽음을 이기신 챔피언이 계시다.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덮어주신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이 완전한 이력에 의지해 죽음에 직면한다. 이 사실을 믿고 알고 받아들이는 정도만큼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게서 해방된다. 그러므로 죽음이 어느 길손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미답의 나라라던 햄릿의 말은 틀렸다. 죽음에서 돌아오신 분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결과로 세상의 냉혹한 벽에 틈새가 열렸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면 너는 허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울이 남긴 명언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바울은 죽음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조롱했다. 제정신인 사람치고 누군들 인류의 가장 막강한 적을 보며 조롱할 수 있겠는가? 바울이 즉시 답을 내놓는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5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사망이 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다. 즉 도덕법 앞에서 우리가 의식하는 죄와 심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하셨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그것을 대신 짊어지셨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가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 교회에서 목회할 당시 겨우 30대 후반이던 그의 아내가 제 12살도 안 된 내 자녀를 남긴 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자녀들과 함께 차를 몰아 장례식으로 향하는데 대형 트럭이 안쪽 차선으로 추월하면서 트럭의 그림자가 그의 차에 드리웠다. 그 순간 반하우스는 아이들에게 트럭과 트럭의 그림자 중 어느 하나에 치여야 한다면 너희는 어느 쪽을 택하겠니? 라고 물었다. 당연히 그림자죠. 라는 11살 아이의 답에 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게 바로 지금 엄마에게 벌어진 일이야. 죽음 자체에 예수님이 이미 치이셨기 때문에 엄마는 죽음의 그림자에 치였을 뿐이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며 그 독은 예수께로 흘러들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렇게 죽음에 맞서 승리할 능력이 이미 있다. 이전에 나는 한 친구와 함께 만성이 된 질병에 시달리는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몇 번이나 의료진의 예측을 뒤집고 죽음을 이겨낸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몹시 위중해 아무래도 가망이 없었다. 친구와 내가 대화 중에 한 목소리로 고백했듯이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당신의 살아계신 구주가 되셨을진데 죽음이 당신에게 무엇을 어찌 하겠는가. 아멘.